오늘 그 상대 후보가 본인의 이제 배우자나 전모 문제도 있는데 이제 후보님의 그 배우자인 이순섭 여사가 후원회장 하고 있는 거를 문제를 삼고 나섰는데 좀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은 저는 국회의원 할 때에도 제 아내가 후원회장이었고 또 지난 대선 때에도 제 아내가 후원회장입니다. 지금 후원회장 역할이라는 거는 과거처럼 돈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허물삼는 거 보고 나참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각신은 지금 소환 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지각신이 지금 소환 대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 내가 이번에만 그제 아내를 후원회장 한게 아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난 탄핵 대선 때도 후원회장이 제 아내입니다. 지금 후원회장이라는 의미는 돈 가지고 관리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사람을 후원회장 하는 시대인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지각신은 못 밖에 못 나오니까 우리 시기를 그런 거지. 네, 오늘 윤석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대거 영입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윤석열 전 총장께서 뭐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다면. 나는 답변할 가치가 더더욱 없다. 어찌 정치 새로 들어왔다고, 새로운 정치 하자고, 그래 주장하시는 분이, 20년 전에 구태 정치를 지금 반복하려고 하고, 공천을 믿기로 그렇게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시대입니다. 그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당 지도부는 이제 호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반면에 이런 상대 후보 발언 때문에 이제 호남 민심이 돌아선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대응하시는 건지. 우리가 호남에 공을 들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날라 들어온 후보가 3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했어요.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래놔 놓고 국민을 개처럼 여기고 조롱감으로 만들고 그 후보 자격 있습니까? 방금 질문하고 좀 연계된 부분인데 방금 전 3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났는데 그 집권하던 이낙연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나와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 힘도 보태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런 상황 전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상적으로 봤으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상당수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로 상대 진영을 결속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것 또한 대선의 큰 악재입니다. 참 어이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